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바나나 비구라이브인가 머시기인가 그거야. 사치까지 말하면 안 돼. 아니 지금 말할까? 뭐 그래 뭐 사람 뭐 할 시간이 어딨네. 비구라이브라고 이제 그 나처럼 이렇게 저스트 채팅이나 이런 캠방송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바일로만 가능한 방송 플랫폼이 있어요. 비고라이브가 이제 어떤 플랫폼인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비고라이브를 이제 한번 쳐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비고라이브 괜찮네. 아무튼 이게 시그니처예요. 당연히 썸네일에는 여기에다가 와나나 얼굴 눈코입 들어가겠죠? 지금 해볼까? 자 일단 우리 비고라이브 공룡이 깜냐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일단은 뭔가 컨텐츠를 해야지 않겠어? 나도 그렇기 때문에 비고 라이브를 저기 와나나 버전으로 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 자. 그리고 보니까 느끼는 건데 솔직히 원본보다 귀여운데요? 야 비고 라이브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요? 아 왜냐면 만들고 보니까 상당히 괜찮네. 아 이거 아주 괜찮네. 이 새끼. 아 고마워! 우리 도배자가 바나나 버전으로 비구라이브를 만들었어. 너 이번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겠다. 전세계 2억 명이 즐기고 있는 비구라이브 조명 장치도 필요 없이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무 장비 준비 없이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감상할 수 있는 편리함. 최고다. 비구라이브. 이 드디어 표절이 위치 기반 서비스로 주변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을 검색해주기 때문에 친구 없는 친따들인 우리 트스들도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어차피 가입이 되어 있고요. 저랑 친추가 되시면은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물론 저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놀라워. 내가 이 비고라이브 측에다 물어봤어. 보통 광고를 받으면 내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비고라이브는 어떤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냐,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해야 했냐.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무슨 방송을 하냐. 그러니까 아무대로 하래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뭘 할까 하다가 그냥 조용히 먹방만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밥 좀 먹고 고양이 좀 만지고 대화 좀 하면은 편집각은 편집자들이 알아서 하겠죠? 오, 이건 다니엘이 하는 건가? 전 비고라이브에서 잘 모르지만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비고라이브는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글로벌 모바일 방송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150개국에 4억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서 점점 사용자가 늘어난 추세고요. 한국 출시 초기에는 30, 40대 남성 유저가 많았으나 콘텐츠의 다양화 및 여러 인기 BJ 이적으로 인해 지금은 2030 유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착 단계라 많은 에이전시와 접속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하쿠나 라이브, 셀럽TV 등과 함께 반복하여 언급되면서 반사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대본이 아니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게 좋은가 저런 게 좋은가 생각하다가 지금 있는 대로 돌리고 있어요. 안 물어봤어요. 크크. 근데 아프리카는 BJ 트위치는 스트리머인데 비고에선 뭐라고 불러야 하지? 비고 라이브는 이제 시그니처가 여기 보이는 요 공룡 아닙니까? 사우루스를 붙이는 건 어떨까요? 좀 아닐까? 비구라이브에서 와나나로 활동하고 있는 사우루스 이제 와나나라고 합니다. 와나나 사우루스. 비구에서도 BJ라 부른다고요? 별루다. 사우루스가 좋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입 사우루스 와우루스예요. 제가 방송이라는 거를 처음 해보는데 얼굴이 너무 부끄러워서 스티커를 씌웠어요. 이 비고라이브에서 스티커를 씌울 수가 있더라고요. 오 가이즈. 너무 괜찮으면 뒷집 치즈 카페 가서 와인과 까망베르 치즈와 와인 한잔 할까? 아 이거 할 거 많네. 야 안녕 반가워. 나는 비고등학교 학생회장 와나준이라고 해. 반가워. 야, 왜 찐 고양이는 안 해주냐, 이거?
보정 기능도 좀 있어. 한번 필터를 한번 조사 볼게. 한번 나 얼굴 1번, 2번, 3번, 4번. 턱이 좁아지고 있어. 턱 꺼볼게. 오이 세상에. 양심적이게 필터 없이 하겠습니다. 우리 살구도 방송 한번 타봐. 오 근육 봐. 아 우리 손채 씨 어서 오세요. 대박이야. 한두 번 찾아본 것도 아니면서 뭘 대박이야. 아니 말로 하던 거는 나 뭔가 약간 통화하던 것 같아. 어떡해. 많이 부끄러워. 중국어로 해주세요.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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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하오 서마미즈. 뭔 소리야. 그 중국어로 비고라이프와 와나나 유튜브 좀 칭찬 한 마디씩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와나나 유튜브 쩐하월. 뭐 그게 다야? 손 떨리고만 못하겠는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저기 고생했어요. 사과 먹는 애플님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게스트 신청을 하셨습니까? 방종이라서. 그러면은 정혜환 3인 씨 한번 해봅시다. 운 띄워주세요. 네 정. 정말로. 거기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일본입니다. 그러면 현지버립니다. 경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두 줄 정도 일본어로 가능합니까? 아베노믹스 사이코. 환율 고마워요. 사이코. 돈 벌면 돈에 많이 할게. 사이코. 돈에 사이코. 다시 알아왔어요. 정혜안으로 삼행시. 아니 이번에 완화난데? 아 완화라고요? 아니 잠깐만 정혜안 준비하더니. 정. 정말 기억 안 난다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해. 혜원이 형, 저 진짜 혜원이 형. 가슴에 미소가 날아가고 있다. 완전 좋아요. 그 사람 말고 전 안 돼요. 정말 더 잘. 여보세요. 어. 혜민이니? 네. 몇 살이니? 저 14살이요. 14살? 14살 재민이가 아니야. 너 이제 늙었어. 아 그래요? 이제 중고등 청년의 제일 막내로 들어선 거야. 오늘 갔다가 영어 시험 망치고 왔어요. 오늘 그 나이 때는 시험 망치는 게 특권이야. 오빠가 한 영어 하는데 회화 한번 해볼래? We conversation only English, okay? No. 고맙다. 저희 뭐 마지막으로 화이팅 같은 메시지 하나 해줄 수 있니? 방송 화이팅 하세요. 아 고마워. 그렇네. Next. 형 들려? 들려. 형 들려? 형 사랑해. 너 보니까 저기 비고 원래 시청자 같던데 맞니? 스트리밍 하고 있어 나는. 아 그래? 그러면 너 사우루스야? 응. 형이 맞지. 너 렉스야. 이미 사우루스의 제격이란 말이야. 나는 뭐야? 나 인스타그램마다 갑자기 기획사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잡혀와서 하고 있어요. 납치당했어. 왜? 아, 미안해. 나 그 한국에서 온 지 한 13년 돼서 한국어를 잘 못해. 영어도 잘하겠네? 그치. 영어를 더 잘해. 그러면 이제 우리 영어를 한번 컨버세이션 계속해볼까? 그래. 형 먼저 그러면은 시작해줘. No. 아이. 됐어. 동글동글 여구리님. 그래요. 아니 그 친구는 꿈이 뭐야? 아직은 잘 몰라요. 아 귀여워라. 고등학교는 어디 가고 싶은데? 그냥 특목고 쪽. 공부는 어때? 좀 해? 성적 좀 치니? 아니요. 알았어. 그러면 뭐 학교에서 몇 장 정도에 싸움 좀 해? 그냥 힘은 빼요. 그래. 참여도 했는데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니 뭐? 그냥 유튜브 잘 보고 있고 성덕한 느낌 들고 싶어서 했어요. 고맙다. 혹시 너 평소에도 말투가 약간 스타카토식이야? 안녕 하세요? 네. 고치고는 싶은데. 아니 안 고쳐도 될 것 같아. 고맙다. 저기 너도 그 뭐 특목고 어디든 가고 싶은데 잘 가서 좋은 데 가고 이제 대학교도 원하는 데 가길 바랄게. 네. 마지막으로 와나나 유튜브 비고 라이브 화이팅 한 번만 해줄래? 와나나 유튜브 비고 라이브 화이팅. 한 번만 더. 미안하다. 한 번. 와나나 유튜브 비고 라이브 화이팅. 이거 캐릭터 같은데 어디 들어봤는데? 아니 너네 넷플릭스 혹시 BNA라는 웹툰 봤어? 아니 저기 만화 봤어? 미치루짱 그거리아즈노 피짠이 나한테 쿠다사이 뭐 이런 느낌이야. 이파로니? 에이했어요. 나 이거 정신 좀 보세요. 아저씨 I like you.
banana. I like banana. No, no, n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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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Good morning, pa-pa-pa-pa-pa-pa-pa-pa-pa. Good morning, pa-pa-pa-pa-pa-pa-pa-pa. Beautiful day. 자, 슬슬 뭐 마무리 멘트 해볼까? 이렇게 오늘 비고 라이브 탐방 겸 스트리밍을 해봤는데요. 어째서 뭐야? 딴 걸 떠나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게스트 참여할 수 있는 게 이게 개웃겨요,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끼는 것 같아. 아무튼 비고 라이브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눈 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눈 떠! 눈 떠! 비고 라이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뭐 종종 놀러와서 또 키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 자,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플랫폼 비고 라이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어요.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 비고 라이브는 전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에요. 하루 이틀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구글 스토어 비고 라이브 다운받으세요. 아무튼